선생님 프리티닭입니다. 우리 고객님 지금 저는 9월 16일 날 식재했는데요. 작년에요. 메비나 금이 여름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괜찮아요. 의외로 저는 이 메비나 금을 우리 고객님들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합니다. 대신 이제 물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우 난 메비나금하고는 안 맞아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는 메비나금은 일단은 편안하게 키우는 편이거든요. 그냥 어쩔 때는 호스로 물을 줄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수층을 조금 조절을 하시고요. 여름에는 배수층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저 원래 하엽 안 떼주는 분갈이 힘든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이거? 이야. 자, 이렇게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펄라이트하고 거의 모래로 얘는 분리가 되네요. 이거는 제가 분리한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쌩얼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새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메비나 같은 경우도 메비나 금이 하엽 정리하기는 쉬워요. 이렇게 하엽 정리가 아주 소홀하게 되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 못 키우신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으세요. 여름에 직광에다 갖다 내놓으면 그냥 다 무르듯이 입장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우리가 물을 주고 났을 때 특히나 물을 주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내놓잖아요. 그럼 물을 빵빵히 빨아 올린 그 아이가 입장이 이제 막 익어요. 삶아진다 그러죠. 그 현상이 심한 아이가 이 메비나금이에요. 그래서 그 병으로 많이 보내시고 해요. 근데 이제 메비나 이 아이의 성격을 알면은 물을 조금 마르는 것도 보고 그러시는 분들은 잘 키우세요. 저도 그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메비나금은 웬만하면 바짝 말렸다가 그냥 한 번씩 주는 편이라서요. 저는 메비나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직광에서 햇빛을 너무 세게만 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아이가 통통했을 경우, 근데 아이가 바짝 말라있을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방근을 거기서 약간의 직광에도 얘는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메비나 자체가 노랗게 올금만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쌩얼이 더 섞여 있으면 더 나은 것 같고요. 쌩얼 때문에 더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쌩얼 있는 아이들을 항상 제가 선호합니다. 쌩얼이 달려있는 아이들. 그 아이하고 더불어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 메비나 제 거는 쌩얼이 있어요. 쌩얼 있는 거는 예전에는 진짜 금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뭐 쌩얼이 섞여 있으면은 아유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쌩얼을 다 떼버렸었거든요. 근데 이 쌩얼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가 올금도 살아갈 수 있고요. 괜찮더라고요. 야, 얘도 여기 밑에가 그냥 하엽이 오래됐네요. 진짜. 이것도 아마 봄에 갖다 놓은 아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즘 물도 안 주고 이렇게 바짝 말려놨죠? 위에서 약이나 뿌려주고. 메비나도 빡빡하게 자라는 아이예요. 꼭 따그리처럼.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그러니까 물보다는 약을 치시면서 이 아이를 물보충을 해주시는 게 여름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물을 주고 싶으면 살균제를 한번 타셔갖고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주세요. 그것도 위에 상면에서 뿌리지 마시고 테두리 쪽으로 해서 이용하셔서 테두리 쪽으로 약간 꼭지 달린 그 케첩병도 있고 우리 요즘 물조리 긴 물조리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셔갖고 그렇게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알고 키우면은 쉬운 게요 다육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고객님은 지금 기념으로 심어가시는 거지? 우리 고객님이 제가 오늘 그냥 한가하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한가하잖아요. 여름인데 뭐 휴가철까지는 그냥 저도 많이 한가해요. 그래서 기념으로 심어가신다길래 잘 키우신대요. 그리고 요 정도 란다 자리분에 요 정도 메비나금 정도 골라오시고 중품 사이즈 골라오시는 분은요.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 뿜뿜하신 분이어서 제가 어디서 키우세요 하고 먼저 여쭤봤습니다.
저는 일단 식재를 해드리면은 이 사람이 키울 수 있는가, 못 키울 수 있는가, 이분이 데려가서 이제 저 때문에 제가 분갈이 하면은 다 사는 줄 아는 그런 초보맘님들이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여기 고객님처럼 기념으로 심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뭔데요? 아, 돋보기 안 써도 돼요, 이 정도는. 지금 제가 항상 돋보기를 머리에다 걸고 다니다가 돋보기를 놓고니까 지금 하엽 뛰면서 애들 살 찝어 먹을까봐. 그래서 지금 앞이 핀셋이 뭉뚱한 거, 이 핀셋 자체가 뭉뚱한 걸 쓰고 있어요. 애 찝어 먹을까봐.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엽 제거를 해주면은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통풍이 잘 돼요. 그래서 메비나 같은 경우는 저는 착한 아이라고 항상 그래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못 키워놓으시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여름에는 그 추후, 식재를 하고 난 후에 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심었으면 많이 컸어야 돼요. 근데 자, 보면은 얘가 더 애기 같잖아요. 자, 이 느낌이에요, 고객님.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얼 섞인 거 좋아서 이게 한 몸이긴 한데, 저도 아마 이만한 사이즈 식재했는데 저렇게 얼굴이 줄었어요. 얼굴이 줄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이제 폭풍 성장을 하죠. 대신 물을 챙겨줘야 성장을 합니다. 물 안 챙겨주면 성장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뿌리를 가진 아이들은 여름에 물을 너무 말려버리면 가을에 한꺼번에 여기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만 빼고는 조금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물을 그냥 아유 지금 6월 말부터 단수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대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근데 어디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좀 재수없긴 하죠. 제가 그랬어요. 지조 있게 좀 키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내가 키우던 방식대로 키우세요. 뭘 그렇게 남이 이렇게 하란다고. 고객님, 제가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제 것처럼 키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버님처럼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정말 유튜브 구독자 수 얼마 안 되시는 분 있지만 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도 또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도 잘 키우시는 분들 정말 잘 키우세요. 정말 그분들이 찐일 수가 있습니다. 와, 얘 진짜 하엽 지옥일세. 제가 이거 네, 근데 그래서 깍지도 많이 타요. 메비나가 하엽이 많기 때문에 이 하엽 제거를 잘 안 해주면 깍지도 많이 타요. 근데 하엽 제거만 잘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애가 저는 이 아이예요. 저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 메비나금이 많이, 제가 봄에 메비나금을 좋아해서 많이 갖다 놔요. 그래서 저 아이를 조금 심어놓을까. 얘도 좀 색감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하고요. 야, 하여 내가 그럴 수 있는데요. 집에서 중품 사이즈 키우신댔잖아요. 잘 키우시는 거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떠세요? 다 치마 입어요? 어때요? 맵이나 금은 지금 처음인데. 아, 처음이세요? 금은 처음이에요. 금은 처음이에요? 네. 베란다에서 괜찮아요. 있을 거에, 아, 집에서도요? 그러면 작은 화분 쓰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아이를, 배수층을 그러면 조금만 더 높여줄게요. 그래서 낮은 화분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그렇지 납작한 화분들 있죠? 그런 화분에는 이런 맵이나 심어놓으면 어울려요. 어울리기도 하고 잘 살아요. 납작한 화분. 제가 메비나를 그냥 식재해놓은 납작한 화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아유, 자리를 차지해서 뭐 맞아요. 제가 베란다에다가 안 갖다 놓다가 베란다에 갖다 놔보니까 그 마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늘릴 수도 없고요. 저는 그 테트리스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야, 이걸 어떻게 맞춰, 화분을 이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고 저거 올려놓고, 또 직강에 놓지 말라는 애 직강에 놓지 말고 또 뭐 걔네들 또 치워야 되고 막, 어우, 내가 막 엄청난 소리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그대로 키워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말은 했는데요. 설명을 하고,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요거는 심고 마저 여기를 떼어두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떼다가는 얘가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지금 여기 구멍이 뻥 뚫렸죠? 여기 하엽이 다 차있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하엽빠야. 그리고 요 아이는 쌩얼인데 두 개가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분리시킨 게 아니라 옆에서 이꼬지가 된 건지 가지가 떨어져 나온 건지 이렇게 저 혼자 분리돼서 크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살려서, 이게 아마 쌩얼이랑 지금 섞여서 이게 쌩얼이에요. 근데 참 예뻐요. 그래서 마치 쌩얼이 옆에 있는 것처럼 제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요, 이 뿌리가 수포를 딱 끌어 안아요. 나중에 한번 열어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수포를 사이사이에 뿌리가 이렇게 끌어 안아요. 수포를. 아, 얘가 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구나. 그러니까 수포리 약간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뿌리에다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수포에 뿌리가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실장님 따뜻한 물 좀 먹고 쉬었다 해. 지금 독감 끝이라 뒤끝에 저렇게 후유증들이 있어요. 보니까 예. 예. 네. 여름에 개도 안 걸린 거 걸려왔다고 제가 저번에 분갈이 할 때 입 열지 마 그랬잖아요. 이 땀을 고해 그랬잖아요. 볼까요? 뿌리 잘 찼어. 밑에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자, 요 아이들 끼워넣는 거. 쌩얼을 마치. 자, 빈자리를 찾으세요. 빈자리 찾아가지고서요. 요거를 여기 뿌리 끝을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 빈자리에다가 마치 여기 있었던 아이처럼.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가 떨어지더라고. 크지 않아요, 화분. 얘가 나중에 새꾸가 많이 새꾸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아예 홀랑 묻어버릴게요. 지가 알아서 나오라고. 저 안에서 떨어진 새꾸라서요,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마사는 저 밑에까지 넣으려고 애를 안 쓸게요. 그냥 요 밑에만, 여기 속에만. 지금 보면은 이 안에 지금 흙이 잘 찼는지 안 찼는지 요걸 넣어보면 돼요. 잘 찼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심어놓고 이거 하엽을 정리해 준다 그랬잖아요. 심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엽을 정리하시면 되세요. 심기 전에 다 하셔도 되는데 밑에 아이 엉덩이 밑에까지는 하엽 정리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항상 뽑아갖고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안 심으실 분들은 그냥 옆에만 하엽 정리를 하는데 밑에 엉덩이 밑에까지는 하엽 정리가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그 엉덩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요.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들어가는 만큼만 넣으세요, 마사는요. 그리고 이걸 넣다 보면은 다 떠버려요, 제가. 뿌리를 묻어놨는데 그게 다 떠버리니까. 어떠세요? 고객님이 심는 거하고, 제가 심는 거하고. 아니, 오셔서 기념으로 심어 가신다 하길래, 아이고, 저 오늘 한가해서 그냥 심어 드릴게요, 그랬어요. 특히나 이렇게 막 봄 같은 때는 바구니 들고 이렇게 뒷분 계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은 안 돼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일요일 날 오면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있어요. 저는
앞뒤동이 다 키핑동이잖아요. 키핑하시러 오신 분들이 계셔서요. 주말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평일은 우리 실장님들이 지키고 있을 때가 많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거 분갈이 마쳤고요. 일단은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고객님 거 하나 더 마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엽 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자, 제 거는 지금 하엽도 못 뜨져서 아주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이 색감에서 이 색감으로, 그리고 이게 란다자리분이라서 색감 자체가 상당히 예뻐요. 이거는 지금 14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cm를 안 해드렸어요. cm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거는 균제입니다. 균제를 요 정도 뿌려놓고요. 그냥 지금 내가 여기를 눌러서 심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손톱 끝도 망가진 것도 있고 할 거예요. 제가 눌렀으면서, 그리고 제 손에서 그 열이 있어요. 그 열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뿌려서 보상하듯이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어떤 분은 아 저 색깔 보여주려고 그래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얘네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그 약간의 아이들 손톱 깎고 발톱 깎았을 때 그 애완견들 간식 주듯이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네비나 금이 이렇게 이쁩니다. 아, 잘 골라오셨어요. 물건도 아주 잘 골라오셨고요. 자 보시면은 자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매비나금 이거 매력에 흠뻑 빠지잖아요. 제가 앞전에 여기 이전해 가지고서 한 3년을 넘게 키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꽃가게하고 같이 하던 때라서요. 매비나금이 그렇게까지 햇빛을 짱짱하게 보는 그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비나금이 엄청나게 예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반그늘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너무 예뻐서 시집을, 저는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안 할 때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팔을 하면 다 파는 거 그렇게 해서 시집을 보내고 했는데요. 요 아이보다, 요 아이는 작년 9월 16일날 제가 식재했잖아요. 여기 써있지요. 그리고 생얼이 이렇게 섞인 아이를 식재했는데 요 아이보다 더 떼글떼글해지면서 입장 자체가 엄청 짧아져요. 그러면서 색깔이 지금 이거는 예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배추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상태는 배추입니다. 이 아이가 9월달 접어들기 시작하면은요 색감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러면서 저 손톱이 앙증맞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흰색과 노란색과 그린그린한 게 어우러져서 엄청 예쁠 겁니다. 그리고 매비나금은 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요 상면에서 물을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요 테두리 쪽으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가 바짝 말랐을 때 그냥 이 반만 젖는다 생각으로 저면을 해주세요. 살짝. 이만큼만. 얘가 물이 이만큼만 빨아올린다 생각으로요. 여기 끝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 수분으로 제가 수포를 여기다도 채웠고요. 수포를 여기다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수포를 이중으로 채워줬기 때문에요. 여기 고객님은 집에서 약간의 웃자람이 있다 하시니까 수포를 제가 그 물 그 배수층을 그걸로 제가 조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웃자라면은 키핑장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객님 매비나금 식재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덥습니다. 저희 지금 차광을 했는데요. 차광을 하나 더 쳐서 지금 이중 차광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